보면
삼대. 오늘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중량에서 채찍이 맞으므로 왜 채찍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육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시간에 소개할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의 구약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서 약 39절 넘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소개할 때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은사 가운데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몸이 치료되고, 예,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병고치는 은사는 왜 주십니까?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받지만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병고치는 은사, 특별히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사가 임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나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되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평생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나병 환자가 순식간에 치료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사흘 동안 걷다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목이 타들어가는 그들에게 마라라는 썩물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라의 썩물을 만났을 때 입으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찐득찐득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떤 액체 같은 그런 물인데 시큼한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대단한 독성이 들어가 있는 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물의 질을 바꾸내시면서 독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던 이 죄인된 우리가 오늘 주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다 치료받는 오늘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료 사건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집에 있습니다. 몸져 누워서 이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중풍의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반신불수가 되어서 사람은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몹시 심한 그런
중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신 하시면 문제는 해결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부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집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인이 중풍병에 치료될 만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백부장의 심정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 나에게 내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류증 고통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피를 쉴 사이 없이 몸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현기증이 나고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혈이 와서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힘을 쏠 수가 없습니다. 12년을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초신자라는 말입니다. 처음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믿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냐면 주님 앞에 바로 정면으로 가지 않고 이 여인 생각에는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치료될 걸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즉시 혈루 근원이 치료되어 버립니다. 흐르던 피가 거쳐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대단한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안심해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 옷가에라도 손만 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든 질병이든 다 치료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떠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그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독백처럼 기도는 부르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나는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네가 눈을 뜰 만한 믿음이면 눈을 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문제 해결 안 되느냐면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엇을 의심합니까?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또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끝난 후에 그 의심은 다시 찾아들어옵니다. 그 의심이 어떤 것인가요?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해결된 줄은 믿었는데 막상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염려는 내 마음에 다시 자리 잡더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염려를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기도로 내가 믿음을 구했으면 그대로 믿고 계십시오. 반드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남북의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주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이 나라가 가장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치료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가난 여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시지도 전혀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십니다.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수치스러워서 모욕적인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고도 조사오니, 나를 개라고 해도 조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얄팍한 자존심 앞세우지 마세요. 사람관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시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은혜를 받고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축복 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지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내 신앙 전부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침상체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같은 중풍병 증세를 가지고 있지만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예 걸을 수도 없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식물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침상체 메고 나왔습니다.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집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작 내가 중풍병 걸렸다면 그런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최소한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은 4명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때에 어떡합니까? 지붕 위로 침상을 끌어올립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아마 이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태양열이 내려쪼이면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체로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안쪽으로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병이 치료받았느니라 말씀하지 않고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한 가지 무엇을 느낍니까?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상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다시는 그 침상에 누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합니까? 문제로 내가 죄사함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았습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럼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풍병 정서가 어떤 것인가요? 마비가 됩니다. 몸이. 그리고 사람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누워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중풍병이 있습니다. 어떤 중풍병이 있나요? 내 가정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영적인 중풍병.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 집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마사키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 민족은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고 막힌 것이 열려지며 마치 호미밭을 갈라내신 우리 하나님, 민족에 막히는 길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사람 손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막혔다고 낙심할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레기온. 한글에 마가복음 5장 9절에 레기온이라는 군대를 사용하는 군대 귀신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용어 레기온은 3천명에서 6천명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몸에 귀신이 3천마리에서 6천마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3천마리에서 6천마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무리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다시 따라하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거기 하세요.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지금 이 장면에서 간단한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보고 오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까마득한 곳에 사람의 물체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3천만에서 6천만이 되는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무서운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달려오더니 바로 자신을 전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귀신들한테 한마디도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겨나갑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군대 귀신이 얼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군대가 귀신들이 3천마리에서 6천마리 할지라도
그들은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스스로 무릎 꿇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더러운 군대 귀신 같은 존재들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귀신들이 얼씬할 수도 않고 주님 말씀하면 한마디면 귀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무엇이라고 여쭙냐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는 바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들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약 40년 동안 강산이 4번 변할 정도로 이 환자는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더 이상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버린 사람, 포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좀 믿으세요. 38년 동안 묶인 것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 인생은 포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여 모세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38선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하나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살려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이제는 찌들대로 찌들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타서 내 마음에서 단내가 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확인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오늘 여러분 무덤 같은 생활 청산되신 거 믿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회복되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그 여종, 그 아내의 몸을 치료하셔서 아이를 태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태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이를 혹시라도 아이 갖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옆에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태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잉태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집에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장 본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 지금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치료받는 사람은 또 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기도했더니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이 병이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내가 믿는 자기는 하나님 영광에 나타난다 있습니다. 사람 성들은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고난 문제 해결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조건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 가운데 병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사건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병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는 데마다 예수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이 고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달지라도 성경은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니면 봄, 가을, 겨울 또 여름이 오더라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계절이 어느 계절이든 신앙의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따라서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따라서요. 아무 것에나
말에나 일에나 크게 하세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따라오세요. 그로 말미암아. 크게 하세요. 그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것에나, 다시 말해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환경 상관없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정치가 안정되게 기도하시고 경제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로서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로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